네, 안녕하세요. 저희 멋진 맘마미아로 돌아온 멋진 새 남자 SF9입니다. 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맘마미아로 돌아왔는데요. 맘마미아는 첫눈에 반한 여자를 보고 맘마미아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반드시 널 내 걸로 갖고 와야겠어 라고 말하는 아주 비글 허세가 넘치는 SF9이 이번에 흥 넘치게 돌아왔습니다. 말 잘 듣는 거 나고 힘든 거 너. 솔직히 말 잘 듣는 게 나지. 흥 힘든 거. 네, 말 잘 듣는 멤버는 다온이고요. 봐봐요. 와, 진짜 힘들게 하는 멤버는 다온입니다. 네. 진짜 너무 힘들게 해요. 둘 다 예. 맞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보내기 위한 초석으로 말을 잘 듣게 한다고 말하고. 아니, 솔직히 근데 진짜 말 잘 듣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멋있고 또 저. 네, 지금 저희 첫 방 무대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무대를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정말 짱이 되라! 그래서 짱돌! 짱돌? 네. 짱돌이요? 짱돌! 발음을 조심해야겠네요. 짱돌! 짱돌! 짱돌 좋네요. 짱돌! 짱돌 SF9! 짱돌! 짱돌! 정말 가요계의 짱이 되라! 그래서 짱돌! 짱돌 SF9! 아, 아, 좋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돌! 근데 굳이 돌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무슨 수식어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멋진 남자. 오. 아 그러면 조금 이런 거 어때요? 조금씩 성장해라. 조금씩 뭐 한 발 한 발 조금씩 약진해라. 해서 조약 돌. 가자. 조약 돌. 조약 돌 할래요. 조약 돌. 네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맘마미아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많은 컨셉과 많은 시도를 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맘마미아 맘마미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쇼챔. 제가 비하인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비하인드가 쇼챔 비하인드인데요. 감사합니다.